야사의 추억이라는 노래 제목입니다. 윤호준 씨. 아는 후배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세요, 뭘. 후배의 아버지께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후배의 컴퓨터 안에서 야사 폴더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야사. 아버지는 놀라셔서 후배를 부르시더니, 야! 네가 몇 살인데 이런 걸 봐, 임마! 어! 하면서 폴더를 클릭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100장이 넘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나이도 어린 네가 이런 걸 벌써부터 보면 어떡해? 너는 아직 이런 거 볼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누가 벌써부터 이런 거 보래? 그러다 너 키 안 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진을 다 보신 후에 폴더를 지우셨다고 합니다. 점을 다 찍어줬죠. 뮤지컬 쌍둥이 출산기. 지난 주말 집에 아무도 없길래 맘 편히 큰 거 한번 때려볼까 화장실에 갔어요. 집에 누가 있으면 큰 거를 못 때리나 봐요. 집에 아무도 없길래 마음 편히 큰 거 한번 때려볼까 화장실에 갔어요. 이분이 되게 예민하신 분인가요? 고성방가 스타일이신가 보다. 예, 예. 그럼 이제 가족들끼리도 민망하니까. 예. 네. 막 힘을 주고 있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누구야? 빨리 나와, 급해. 나싸! 외쳤던 오빠였어요. 에이 뭐야? 나 어디 쑥 들어갔잖아. 아, 기다려. 그저 오빠는 1분에 한 번꼴로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어요. 나왔어! 끝났어! 얼른 힘줘! 아 진짜 언제 나와! 어! 방금 뽕 소리 들렸는데! 나왔어! 애 끓는 대사가 꼭 분만 기다리는 아빠 같았어요. 분만 기다려. 애 나왔어! 저는 난산하는 산모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단을 맞췄죠. 산둥이 시작됐어. 뭐? 라마즈홉 시작합니다. 장난치지 마.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전 더 가열차게 내 보이를 잃을 대자를 나오리라. 야 하지마. 산모님 좀만 더 힘을 내요. 엉덩이에 힘. 까불지 마. 아가야 엄마 그만 힘들게 하고 얼른 나와. 얼른 싸라고.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남매간의 정다운 대화를 나눴죠. 머리가 보입니다. 좀만 더 힘을 주세요. 나왔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예, 정말 희한한 여자네 여자. 근데 밖이 조용하더라고요. 오빠가 지쳤는지 잠잠하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갖고 오빠 똑똑코비 같은 쌍둥이 응가 나왔어 하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어디 갔는지 오빠는 없고 오빠 친구 오빠 친구 세 명이 오빠 친구 세 명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브라보! 야 쌍둥이 출산 축하합니다. 세뇨리타 쌍둥이 출산을 했대. 와 쌍둥이 똥을 쌌대요. 오빠 친구 세 명을 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악건물 PC방에 볼일 보러 갔다 온 오빠는 방에서 제가 창피해서 질질 우는 걸 보고 거참 고소하다는 악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제 별명은 쌍둥이 엄마가 됐어요. 아 얼마나 민망했을까. 아 아가야 엄마 그만 힘들게 하고 얼른 나와. 자전거 자동차라는 장영만 씨의 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것은 골목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되고 언덕길이 좀 긴 편입니다. 자가용을 타고 동네 골목에 들어서서 앞을 보니 차 두 대가 저보다 앞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붕붕
열심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천천히 가다가 멈추더군요. 왜 그런가 앞을 보니 사이클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가시고 계셨어요. 길 한복판에서 차들이 가려고 줄을 서는데도 안 믿겨주시고 안 믿겨주시고요. 앞차가 빵빵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전거에서 내리시더니 길 한복판에 자전거를 눕히고 운전자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니들은 비싼 기름 떼어서 운전하고 난 내 힘으로 운전한다. 왜들 빵빵대냐? 어? 이 자전거도 차야. 내 힘으로 가는 차란 말이야, 인마. 길을 막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운전자들이 내려서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더 막무가내로 니들만 차 있어. 내 것도 차야. 왜 나보고 보라 그러는 거야? 어? 보니까 좀 술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차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경찰이 오시더군요. 할아버지, 길 한복판에 이렇게 차를 못 가게 이렇게 막으시면 안 돼요. 자전거를 치워주세요. 뭐? 왜? 내 것도 자동차야. 어? 내 힘 떼어서 가는 자동차라고. 내가 왜 비싼 기름 떼어서 가는 자동차한테 비켜야 되는 건데? 자전거를 막 자동차라고 우기셨어요. 할아버지, 그럼 술 드셨으니까 음주운전이네요. 예? 경찰서 가시죠. 예? 이게 어딜 봐서 자동차야. 이게 어딜 봐서 자동차야. 자전거지. 두 발짜리 자동차가 어딨어. 1인승인데. 그리고 조용히 비키셨습니다. 김용수 씨. 아는 형님의 실화라고 올려주셨네요. 영복이 형님은 이름이 정말 바로, 정확히 아는 형님이네요. 예, 바로 나오네. 영복이 형님은 소심하고 마음이 약합니다. 형님이 축하드립니다. 형님이 의경 시절 얘기입니다. 야밤에 도둑 신고가 들어와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담벼락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도둑 신고 받고 간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도둑이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아유 이 세상이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이고 이거 피나는 것 좀 봐. 저 119 불러드릴까요? 도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걱정하며 부축을 했어요. 도둑은 예, 괜찮습니다. 119는 됐습니다. 도둑은 한사코 형님의 부축을 거절하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님에게 기대댑니다. 의경한테 기댄 거야 도둑이. 한 1분쯤 걸었을까? 그제서야 도둑 생각이 난 형님. 정말 조심스럽게 저기 근데 혹시 도둑이신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도둑이 뭐야 이게? 당연히 도둑이 도둑이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형님은 의심하면서도 그냥 믿는 척 계속 부축을 했대요. 소심하니까요. 소심하니까. 그러다 다시 1분쯤 걸었을 때 저기 정말 도둑이 아니신가요? 뭐야? 아, 예? 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또 1분쯤 걸었을 때 저기요 정말 도둑은 아니시죠? 아니라니까요. 예. 다시 또 1분이 지났습니다. 1분 간격으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주머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유 진짜 도둑 아니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2분쯤 후에 좀 미안했어. 이번엔 2분이요. 좀 미안했어. 예. 이번엔 2분이요. 저기 그냥 그 주머니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아, 이 자식이 진짜 아니라니까. 이게 너 가 임마. 죄송합니다. 형님은 사과하고 다시 부축한 채 걸었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기 가라고 가. 제발 가. 그냥 가. 죄송합니다. 도둑이 너무 성질을 내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말도 못 붙였대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같이 순찰 나온 순경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분이 뭐 여차저차 해갖고 해서 제가 부축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뭐 임마? 그럼 도둑이잖아. 나 이 답답해 진짜. 도둑이 아닌 시끄러. 순경은 거침없이 도둑의 옷을 뒤졌고 단번에 훔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경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유 이 답답아. 이걸 보고도 그래 여태까지 부축해서 내려왔냐? 할 말이 없던 형님은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도둑에게 조심스럽지만 원망스러운 말투로 도둑 아니시라면서요. 그러자 도둑도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도둑이다. 아이씨, 아, 너 때문에 짜증나서 더 아파. 나 도둑 맞아 이 자식아. 그렇게 도둑에게까지 욕을 먹은 소심한 형님은 그 사건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이 알고 보니 강력범죄 수배범이라. 우와. 훈장도 받고 신경은 1계급 특징까지. 그 도둑, 야. 그 도둑도 웃긴다. 그 도둑도 웃겨. 부치가 그냥 내려오냐. 이교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리바리한 제 친구 얘기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던 녀석이 극적으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작은 무역회사. 극적으로.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다. 극적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사장님이 친구를 사장실로 불렀어요. 문제는 사장님이 혀가 많이 짧으셨는데요. 이 친구가 사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 회사가? 직원은 몇 왔는지만 분위기가 가독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들어오면 내가 꼭 시켜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네. 내 다리에 잠깐 앉아보게. 내 다리에요? 자리에요? 내 다리에 잠깐 앉아보게. 내 말도 못 알아듣나? 내 다리에 잠깐 앉아보자 그러. 내 다리에. 네, 사장님 제가 어떻게 감히. 괜찮아. 어서 내 다리에 앉아보게. 내 다리에 앉아보게. 친구는 하늘 같은 사장님이 주시라 할 수 없이 사장님 오른쪽 다리에 살짝 걸쳐앉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다리에 앉았더니 왜 무덤에 앉아. 내 다리에 앉으라고. 내 다리에. 어 죄송합니다. 저기 저 다리에 앉으라고. 내 다리 내 다리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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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으라고. 의자에. 내 다리 의자. 그렇습니다. 의자. 사장님 자리 의자에 앉아보라고 한 걸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사장님이 자리에 앉자 하시는 말씀 이 회사는 내 회사다 하는 두인의식을 가져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은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일종의 신입사원 환영회였죠. 술상 앞에 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전이 오고 갈 때 갑자기 사장님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우리 똥 어디 있어? 이리 좀 와봐. 화장실에 있어요. 왜요? 어, 이 친구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한번 보여주려고. 다네 우리 똥 한번 볼래나? 네 사장님 똥을요? 순간 안색이 변했어요. 친구 녀석은 사장님 눈밖에 나면 다시 지겨운 백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사장님 똥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장님 댁에 와서 사장님 똥을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장님 똥은 위대합니다. 정적이 열렸어요.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화장실 때려놨습니다. 사장님이 가리킨 말은 쫑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녀석은 한동안 혀 짧은 사장님과 블랙홀에 빠져 혼돈과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신입사원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 무릎이 앉은 거 너무 웃기네요. 김연희 씨. 남친 몰래 복층해서 라는 제목입니다. 김연희예요. 오, 그로데스크하다 야. 류진 씨가 퇴근길 전화기가 발동해서 야근하던 남친을 놀래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남친의 자취방에 잠입을 했죠. 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복층으로 올라갔어요. 남친의 자취방은 현관 위쪽으로 작은 복층이 있는 원룸이었어요. 복층에 올라가 난간 사이에 머리를 쭉 빼고 긴 머리를 늘어뜨렸죠. 현관에서 보면 환한 달빛에 비춰서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좋아. 준비는 완벽해. 우후후후. 하지만 전화한 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남친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머리엔 피가 쏠렸어요. 어느새 시간은 자정이 되어가고 있었죠. 춥고 짜증이 난 저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제 자려고 누웠어. 어디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주차장 다 와가. 주차장? 어허. 전 다시 재빠르게 난간에 머리를 들어쓰고 엎드렸습니다. 곧 남친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깜짝 놀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 버튼 누르는 소리 삐뽀바바 삐뽀 찐차각. 현관문이 열리고 남친이 휘파람을 부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친이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시디컴이야 뭐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코딱지만한 방 입구 바로 위에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스칠만한 높이인데 타이밍을 놓친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존재를 밝힐까? 아니야, 오빠가 직접 발견해주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였어요. 남친은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큰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옛날에 시트콤 몇 시트콤 세 친구라고 했잖아요. 세 친구. 어? 사귄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방귀를 트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친이 부끄러워할 생각을 하니 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담뱃불 태우는 소리 체크. 제 앞에선 담배 냄새가 날까봐 나가서 피우던 예의 바르던 남친이 집안에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똥 싸면서 담배를. 담배 연기가 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와 내 콧구멍을 휘감았습니다. 남친은 힘을 주느라 저는 담배 연기 숨이 막혀서 남친은 이번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기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든 남친은 하루 동안 밀린 게임 7종 세트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찬바닥에 엎드린 지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싶나 정말 목이 뻐근하고 머리엔 피가 쏠리고 구수한 변내와 담배 냄새에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깝죠. 저 자식이 똥 싸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샤워까지 하면 앞으로 또 30분인데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도 남친을 유인할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손톱으로 나무벽을 긁어댔어요. 하지만 남친은 귓구녕이 막혔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했어요.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그때 남친은 으아! 아 깜짝이야! 뭐야 너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한 시간 반이나 삽질한 것에 비해 남친의 놀라는 액션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저는 몰라! 나 집에 갈 거야! 소리를 빽지르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요즘은 주원놀이는커녕 포춘에도 안 올라가요. 와, 아, 재밌다 재밌어. 이창룡 씨, 조회 35건 추천 3건. 지하철 1호선에 앉아가고 있었어요. 제 옆으로 자리가 텅텅 비었죠. 어느 역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안은 아줌마가 타시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막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파마한 아줌마가 타시더니 쇼핑백 아줌마 옆에 앉으셨어요. 둘은 난생 처음 보는 분들인데 서로 인사도 없이 인사도 없이 안녕하세요 이런 말 없이 뭘 잔뜩 사셨나 봐요. 아줌마들 그렇죠. 예. 그냥 아줌마들은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없고 옆에 보고 뭘 잔뜩 사셨나 봐요. 단도직입적이에요. 네. 제가요? 홈구 도화기 갖다가 횡재했지 뭐예요? 도가니를 3만 원에 팔길래 얼른 샀어요. 어머머머 웬일이니 진짜 횡재하셨네. 한번 봐도 돼요? 두 분이 나로 앉아서 쇼핑백에 든 도가니를 꺼내더니 랩을 벗겨서 살짝 언 도가니를 보며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너무 좋다 이거. 아줌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 반만 나한테 팔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도 좀 많다 싶었는데 잘 됐네요. 마음 맞는 두 분 아주머니께서는 지하철 안에서 얼다만 도가니를 분배하기 시작하셨어요. 옥신각신 이게 더 크네 저게 더 좋네 하시면서 지하철을 정육점 냄새로 물들어가면 가고 있었죠. 덩어리가 7개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어쩐대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하나 좀 더 크니까 아주머니가 네 개 가지고 제가 세 개 가지가면 되죠 뭐. 그렇게 직거래를 끝내고 계셨어요. 파마 아주머니가 도가니값 15,000원을 주시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이거 롯젠데 돈을 드려야 되는데 만 원짜리 밖에 없네. 거스름돈 5,000원 있으세요? 어쩐데요? 나도 없는데. 두 분은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찬돈 바꿀 거 있어요? 혹시 이거 찬돈 바꿀 사람 있어요? 1,000원짜리 10장 있으면 좀 바꿔줘봐요. 사람들은 다들 엮이기 싫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절 툭치며 총각 찬돈 있으면 바꿔줘 하길래 전 달랑 6,000원 들어있는 지갑을 보이며 잔돈 없어요 이거 보세요 했더니 바로 그때 빛의 속도로 쇼핑백 아주머니가 제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쏙 빼더니 그걸 들고 다음 역에서 내리신 거예요. 거스름 돈을 제 돈으로 챙긴 거예요. 전 남은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아, 알아서 해결하라고. 제 돈 5,000원 어떻게 해요? 그러자 어찌해야 하나 잠깐 눈치를 살피시던 아주머니는 도가니 한 조각을 도가니 한 조각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총각 이거 집에 가서 끓여 먹어.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걸로 5,000원 퉁 하고 얼른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좀 도가니 한 쪽을 소리 든 채로 지하철에 홀로 남겨졌어요. 마침 환승역이라 사람들이 물밑도 쏟아져 사람들은 얼다만 도가니를 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졸지에 지하철 일어선 생도가니를 뜯어먹는 생식남이 돼버렸어요. 와 대박. 와 아, 웃긴다. 전경림 씨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를 탔는데 맞은편에 술을 좀 드시는 할아버지가 앉아계셨어요. 꾸벅꾸벅 조시다가 트름을 끄윽 하시면 맞은편에 있는 저한테까지 마늘과 파냄새가 당신들은 안 먹어요 왜 이래요. 장거리 드시네요. 고기를 드신 듯 했어요. 신당동 쪽에서 어떤 커플이 타더니 술 취한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타자마자 둘이 어찌나 닭살을 떨던지 뽀뽀하고 얼굴 부비고 만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더군요. 다들 인상을 찌푸리며 그 커플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오빠 있잖아 은지는 있잖아 졸업사진 찍었는데 막 연락 왔어 나 소개팅 해달라고 은지 막 그래 은지 이쁘지 그치 여자가 혀짧은 소리로 방점을 찍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술 취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토를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동그랗게 그 주변에 공간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대피한 거죠. 다 토하신 할아버지는 다 토하신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그 커플들을 가리키며 야 인마 니네 때문에 내가 토한 거야. 어? 은지는 그렇게 안 이뻐 인마. 은지는 하나도 안 이뻐. 니네 때문에 내가 토했으니까 니네가 치워 인마 하고 승질을 내리며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토하게 한 그 커플은 한 정거장 뒤에 내렸고 그 토자리는 제가 여덟 정거장 뒤에 내릴 때까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하영숙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버스에는 별로 승객이 없었고 기사님 바로 뒷좌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계셨어요.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지역방송인 퀴즈 한마당이 흐르고 있었고 사회자 멘트가 흘러났습니다. 일단 정답을 아셔도 삐소리가 먼저 나신 분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퀴즈 시작합니다. OX 문제 갑니다. 사회자가 퀴즈 문제를 내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버스벨을 누르셨어요. 삐 야 완전히 나중에 놀라는데 할아버지가 나지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오 버스벨을 누르고 오 잠시 후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했고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벨 누르셨잖아요 안 내리세요? 어 아직 멀었어 안 내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라디오에서는 다른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어요. 문제를 다시 듣던 할아버지는 또 벨을 삐 누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잠시 후 다시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할아버지는 내리진 않으셨어요. 짜증난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왜 안 내리세요? 왜 자꾸 배를 누르세요?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퀴즈 푸는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는 퀴즈가 나올 때마다 버스 하차벨을 누르며 정답을 맞추셨고 벨소리에 정장마다 서던 버스 기사씨가 결국 폭발해서 두 분은 대판 싸우셨습니다. 다음 날 다른 데 틀면 되지. 다음 날 또 있어. 다음 날이 뭐가? 다음 날 오후 5시가 넘어서 집에 가려고 버스 탔는데 버스에는 여중생들이 가득 타 있고 그 사이로 낯익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보이셨어요. 어제 버스벨을 누르며 퀴즈를 푸셨던 할아버지가 틀림없었어요. 할아버지 주변으로 여중생들이 둘러싸여 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너는 앞머리 기르면 더 이쁠 것 같아. 어머 맞아. 나 앞머리 기르고 전체적으로 다 길러봐. 너 훨씬 이뻐 보인다니까. 그러자 여중생이 나 머리 기르는 거 귀찮은데 그럼 길러볼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르지 마. 기르지 마. 넌 기르나 마나 똑같아. 여중생은 기분이 나빠서 아, 왜 할아버지? 그러자 너 못생겼어. 넌 어떻게든 못생겼어. 기르지 마. 그 말을 들은 여중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친구들은 배꼽이 빠져 웃고 있었어요. 여중생은 발끈해서 아, 그럼 할아버지 애들은 어떻게 생기는데요?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단 나. 너보단 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중생들과 또 싸웠습니다. 김동식 씨. 단골 분식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주인 아줌마가 같은 동네 사람이랑 웃으면서 인사하고 들어갔죠. 그때 갑자기 빵! 굉음이 들더니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오토바이 한 대가 섰어요. 오토바이에서는 곰 같은 덩치에 아저씨가 내려서 분식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떡 부러진 어깨, 각진 얼굴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여기 순대 1인분! 저는 괜히 쫄아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주문을 했죠. 아줌마, 저도 순대 1인분이요. 잠시 후 아줌마가 순대 두 접시를 가져와 놓았어요. 저는 행여 젓가락 소리가 시끄러울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조심조심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아줌마! 분식집을 울도록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동작 그만 됐고 아줌마도 놀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아줌마! 알고 보니 제가 단골이라 양을 좀 더 줬었는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웃긴 아저씨는. 저는 무섭기도 하고 괜히 내 잘못 같았어요. 제발 아줌마가 저 아저씨한테 순대를 더 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아니면 제 순대 접시랑 바꾸던지요. 그러나 분식집 경력 10년이 넘어가는 아줌마의 포스 또한 만만치 않았죠. 아유 아저씨! 아저씨 거가 1인분 정량이에요. 학생이 아들 같아서 조금 더 준 것 같고 뭘 그러세요? 헉! 순간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분식집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저씨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엄마 나도 좀 더 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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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저씨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 같아 보여서 더 줬다니까. 엄마! 나도 좀 더 줘 엄마! 엄마! 제가 보기엔 아저씨가 나이가 더 많아 보였는데요. 아줌마는 헛웃음을 짓더니 순대를 좀 더 덜어주었어요. 그러자 엄마! 엄마 짱이야 엄마! 아저씨는 먹는 내내 계속 맛있다 엄마! 어이 최고다 엄마! 순대 이쁘게 썰었다 엄마! 하며 계속 엄마를 불러댔고 아줌마도 재밌으셨는지 간이랑 염통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이야 역시 엄마 짱이야 엄마. 엄마. 그 모습에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아저씨가 또 저를 보면서 형 형도 같이 먹자. 김호 씨. 감독님이요? 김호 씨. 뭐, 네네. 저희 할아버지는 78세이십니다.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보청기를 껴도 가까워하신지 말씀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저희도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야 들으십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방귀를 크게 뀌시고 기상을 하십니다. 빵! 아이고 일어났네. 아이고 6시구나. 알람이 정확합니다. 빵! 6시 일어나.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보시는데 소리를 25로 맞춰서 보십니다. TV 소리를. 보통 저희들은 10 정도에만 들어도 잘 들리는데요. 쩌렁쩌렁 울리는 TV 소리에 가족들은 아침잠을 설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군요. 고3인 동생
학교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찬우 해랩입니다. 우리 찬우가 이번에 그 취업에 나가가지고 당분간 학교를 못 나가겠어요. 이번 달에 냈던 급식비 말입니다. 그거 환불을 받아야 됩니까? 할아버지는 전화 통화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날 듯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 들었는지 더 다시 크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찬우 해랩인데 우리 찬우가 갑자기 취업에 나가가지고요 학교를 못 나가겠는데 급식비를 미리 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급식을 어떻게 취업 다녀와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 방에 누워서 조용히 할아버지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찬우 해랩이란 말이에요. 야! 학교가 아니라고요! 하시건 미안하단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찬우 해랩입니다. 우리 찬우가 이번에 취업을 나가가지고 학교를 당분간 못 나가게 됐는데 이번 달에 냈던 급식비 말입니다. 그거를 환불을 받아야 됩니까? 이번에는 학교로 전화를 하셨는지 같은 설명을 또 하시더군요. 취업 나가서 급식을 못 먹는다. 아우 낸 돈을 돌려봐야 됩니까? 아니면 취업 다녀와서 그냥 먹으면 됩니까? 할아버지도 같은 설명에 지치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통화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할아버지는 저는 할아버지 대신 통화를 하기 위해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예! 뭐라고요? 아까 그 집이라고요? 할아버지는 또 말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하시더니 전화로는 안 되겠다며 직접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말만은. 저는 평균보다 좀 덜 생겼어요. 그 얼굴 보면 섭섭한 분들이 생기다 있어요. 말한 얼굴이 있죠. 그냥 섭섭한 분들이 예, 있어요. 밋밋하신 섭섭하게 생겨요. 부모님이 좀 아 여자 목소리를 해달라. 아 여자분이신데. 저는 평균보다 좀 덜 생겼어요. 방학 동안 과외 알바를 하려고 과외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며칠 후에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영어 과외를 좀 받고 싶은데요. 토플도 가르쳐줄 수 있나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배우실 건가요? 예, 예 나이가 제가 두 살 많던데 괜찮을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럼 수업 전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먼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시죠. 흔쾌히 콜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기 전에 서로 얼굴을 알아야 찾으니까 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것만은 피하려고 했지만 전 평균보다 덜 생겼으니까요. 아,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사진을 보내줬죠. 그런데 사진을 그냥 보내줬는데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그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열받은 저는 전화를 했죠. 자다 깬 목소리로 아, 누구시죠? 하길래 혹시 약속한 걸 잊었나 싶어 최대한 교양 있게 영어 과외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저랑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거 잊으셨나 봐요? 꾹 눌러 말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삘릴리 삘릴리 같은 도구 베이비 같은 놈의 자식이 요거 실컷 해주고 씩씩대며 집으로 갔죠. 엄마와 아버지께 열심히 온몸을 동원해 왈왈거리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흥분하며 그 나쁜 자식이게 내 딸내미를 어? 만나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나 본데 어? 내 딸 아주 위험할 뻔했어. 아주 다행이야. 잘해 잘 됐어. 내가 너 그렇게 나은 걸 처음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딸 훌륭해 아주. 하시며 제 얼굴을 보며 아주 환한 미소로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비트셨어요. 아버지 제발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고요. 엄가람 씨의 사연 아버지의 슬픈 뒷모습이란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방학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어요. 저 때문에 휴가까지 받으신 엄마와 오붓하게 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윤계상만 나오면 빨리 감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윤계상 나오면 왜 넘겨봐? 엄마는 저렇게 가식적인 착한 남자보단 독고진처럼 솔직한 나쁜 남자가 좋아. 어쩐지 무한도전에선 박명수만 나오면 좋아라 하시더니
그때 일을 마친 아빠가 돌아오셔서 소파에 털썩 누우셨어요. 아빠, 엄마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한테 끌린대. 아빠는 착한 남자야, 나쁜 남자야? 아빠가 젊으실 때 독거진처럼 독설이 심하셔서 엄마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아빠는 소파에 누워계시다가 돌아 누우셨어요. 그리고 슬픈 뒷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쓸모없는 남자예요. 사연을 다 쓰고 나니까 웃기다기보다 슬프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빠는 쓸모없는 남자예요. 노현주 씨, 공주의 비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일입니다. 절약만 하고 살다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쇼핑에 눈을 떴어요. 아유, 어떡하니. 한창 잠재되어 있던 나는 나는 전생에 공주 쓸 거야. 난 쓸데없는 공주 감성이 튀어나와서 옷마다 레이스와 리본은 기본이었죠. 그때 제 별명은 문분홍 여사였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분홍색에 꽂히신 여자분들이 계세요. 문분홍 여사로 휘날릴 때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예쁜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와 핑크 코트, 공주 가방을 메고 나갔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고 둘 다 서로 괜찮은 눈치라 연극을 보러 갔죠. 협소한 소극장에서 붙어 앉을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음흉한 속셈에 꿰어 소개팅 남도 잘 따라왔습니다. 표를 끊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문득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쩌지? 자리도 좁은데 비켜달라고 어떻게 말해? 참으면 병된다는데 참다가 실수하다 하게 되면 우와 어떡해.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몰라요. 우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소개팅 남에게 전화 왔다고 뻥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줄 서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한 여자아이와 엄마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아유, 이 녀석이. 그래도 가야 돼. 중간에 오줌 짜서 얼레리 꼴레리 놀리면 좋겠어, 너? 그래도 싫어.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때 엄마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저기 봐봐. 저기 공주님도 화장실 가잖아. 공주님 따라서 우리 애기도 화장실 가자. 제 뒤에 아이를 세우시더군요. 남들 눈에도 내가 공주 같아 보이나? 약간 뿌듯한 것도 잠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자아이가 외쳤어요. 우와! 공주님 화장실 간다! 와! 공주님 화장실 간다! 제 화장실 문 앞에 찰싹 붙어서는 소리를 들으며 우와! 공주님 지퍼 내린다! 예, 치마 내린다! 우와! 공주님 쉬어 한다! 우와! 공주님 물 내린다! 공주님 옷 입는다!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에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는 게 한 번에 해결해도 될 걸 서너 번에 걸쳐 해결하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아이 엄마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아이의 중계도 제 소개팅도 끝났습니다. 연극 내내 소개팅 남을 보며 왕자가 왜 저래? 아이의 외침과 말이죠. 서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자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봤더니 망할 남친이었어요. 남친이 거짓말하고 나이트 갔다가 저에게 들켜서 며칠 동안 열받아 있던 상태였거든요.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핸드폰을 직접 들고 통화하는 건 제 손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스피커폰 기능으로 받았죠. 왜?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남친은 또다시 변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은 말 하고 또 하고 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지금 사갖고 갈게. 전 대답도 안 했어요. 내가 너 좋아하는 치킨 사갈 테니까 너희 집 근처에서 만나자. 우리 어디서 만날까? 만날 생각도 없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때 갑자기 방귀가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나 먹어라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에 대고 방귀를 꼈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 발음 그대로 해달래요. 발음 그대로. 뿌득뽕.
부득봉 부득봉 뽕. 그러자 남친이 그래 알았어. 그래, 아니 남자친구가 야 내가 너 좋아하는 치킨 사갖고 갈 테니까 근처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뿌득뽕 했는데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얼른 치킨 사갖고 갈게. 거기서 보자.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모르지. 거기 어디야? 그냥 방귀 꼈는데 거기서 보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얘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한 40분쯤 지났을까?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 오냐? 나 지금 왔어. 너한테 만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까 네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잖아. 거기가 어딘데? 그러자 남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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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복덕방에서 만나? 왜? 동네 복덕방 있나 보다. 복덕방! 생각해보니까 제 방귀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큰 웃음을 선사해준 대가로 전 남친을 만났고 치킨의 힘으로 남친을 용서했습니다. 이은나 씨. 사장님 성함에 대한 에피소드. 이름에 관한 얘기군요. 이은나 씨.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 사장님 성함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많은 목소리 중에 좀 가장 다큐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게. 그 사무실은 카드 대행사였습니다. 업체 카드 가맹점도 대행해주고 카드 전표도 관리해주고요. 저는 입사하면서 이것저것 익혀둘 게 많았어요. 그중 카드사마다 들어가는 서류 중에 대행업체란에 사장님 성함이 꼭 들어가야 했어요. 사장님 성함이 좀 독특합니다. 편도선. 가끔 고객님들이 통화를 하시다가 사장님 성함을 물으셔서 편도선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고객님은 말을 잊지 못하고 웃으시죠. 같이 웃느라 서로 말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가맹점 서류를 작성했죠. 근데 사장님 성함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독특한 사장님 성함이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목에 관한 그런 아 뭐 이름인데 그게 뭐 아 뭐였더라? 아우 생각 안 나. 아우 조금 짜증 나 그래.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아 맞다 변성기. 일곱 개의 가맹 서류에 전부 변성기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드렸죠. 은행에 갖다 내시라고요. 사장님은 서류를 쭉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봐 미쓰리. 변성기가 누구지? 설마 내 이름을 착각하고 쓴 건가? 난 편도선인데 말이야. 그때서야 실수를 깨닫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나왔죠. 변성기나 편도선이나 사장님 웬만하면 개명하시죠. 에러 에러 에러.